8번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유되므로 갑에서 병명으로 매매를 원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경유되고 당일 갑의 병에게 점유를 전하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이죠. 가등기도 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리해보면 일단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가등기를 한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등기에 기한 청구권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가등기는 뭐 하러 하냐?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이때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주는 거죠. 따라서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소유자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또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후순위 권리자가 권리의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 결과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가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조심할 것은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가등기 한 때가 아니라 뭐죠? 본등기 한 때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보죠. 1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므로 병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이다. X죠.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진 않아요. 물권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본등기 한 때죠. 2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가등기 상태에서는 청구권도 뭐 되지 않냐면 인정되지 않아요.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X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이 가등기를 정확히 말을 하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거든요. 근데 이 청구권은 무엇만을 의미하냐면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라는 말은 이미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가등기를 인정해 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청구권은 항상 무엇만을 말해요? 채권적 청구권만을 말할 테니까 당연히 뭐에 걸리겠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겠죠. 따라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그 가등기를 말소하다고 한 약정에는 그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X예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인데 4번 지문 같은 건 내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5번 을이 본등기라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하고요. 병의 등기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뭐합니까? 직권으로 말소되니까 5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9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격려된 을명의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등기인데 보통 맨 앞대가리가 생략됐다 그래서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고요. 이 대가리라는 뜻입니다. 앞대가리. 모두 생략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가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매도되고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더라도 병이 자신과 병,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병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체인 매수인 병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병은 갑을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죠. 4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체인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X죠. 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매매 대금 안 준다면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답은 4번이죠. 5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체인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에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해달라고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병은 을을 대위에서 갑에서 을로 이전해달라고 병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유는 합의가 있더라도 을은 갑에 대한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여전히 을을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10번입니다. 우리 주택가의 기출문제죠. 중고 노트북 판매상인 을이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을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좀 정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도품이거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도난당한 날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뭐 할 수 있냐면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렇게 도품 유실물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만약에 믿을 만한 곳, 예를 들어서 공개 시장에서 구입했거나 또는 경매로 구입했거나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뭘 해줘야 됩니까? 대가 변상을 해줘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일단 훔쳐서 팔았으니까 도품인 거죠. 따라서 원래의 소유자는 2년 내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물건을 구입한 사람은 누구한테 샀어요?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으로부터 구입했으니까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고요. 따라서 원래의 소유자는 대가를 변상해야지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예가 되는 거죠. 1번 병이 훔친 노트북이란 사실을 안 경우 병은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선의취득하기 위해서 선의취득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2번 병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을과 병사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동산의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는 유효해야 되는 거죠.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맞겠죠. 지금 을은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팔아먹은 놈이니까요. 4번 병이 선의치득 요건을 갖추더라도 갑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병에 대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X죠.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기 때문에 대가 변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점유 추징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건데 우리가 이제 제가 점유권에서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되는 경우 둘 간의 관계를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인데 첫 번째 누가 과실을 수취하느냐 과실 수취 문제 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다음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요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원이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다. 만약에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뭔가 권원이 있다면 그 권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고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 최근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럼 1번 보시면 동산의 점유자가 그 동산을 반환 시에 그 동산에 관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려면 그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었음에 대하여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진다. X죠. 왜요? 아무런 권원이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오히려 권원이 있다면 그 권원에 해당하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의 내용을 주장하려면 굳이 권원이 있음을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죠? 자수점유. 2번 3번 물건의 점유자는 선입, 평업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는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같은 질문이 나오면 꼭 반드시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과실이 없으니까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뭐죠? 추정이 되고요. 5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한 때는 언제부터죠?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를 본다. 맞죠? 다시 말하면 폐소 판결 시부터 악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소를 제기당한 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요거잖아요. 그죠?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아, 또 점유한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임이나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죠?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되고요. 또 점유한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임이나 지료를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고 조심할 것은 악의 점유자만 과실 수취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의한 점유자 또는 음비에 의한 점유자도 과실수취권이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멸실훼손에 대해서 일단 선이고 앤드 자주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 만약에 점유자가 악이거나 또는 타주점유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이 뭐죠? 앤드죠. 앤드. 다시 말하면 멸실훼손에 대해서 점유자가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려면 선이고 거기다가 뭐 해야 돼요? 자줘야 된다. 이거 조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선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점유자는 비용을 언제 청구하냐면 목적물 반환 시에 청구한다는 거죠. 꼭 기억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임차인은 피로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 시 바로바로 청구하게 되고요. 또 임차인은 유입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거든요. 그런데 점유자는 지출 시도 종료 시도 아닌 뭐죠? 반환할 때 청구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피로비의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이때는 통상에 피로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유익비의 경우에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현존해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지출비용이나 또는 가치의 증가액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누가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가 선택하게 된다. 그 다음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냐면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뭐 점유권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12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건물을 선의로 점유한 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법률상 번원이 없다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고요. 또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거죠. 2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왜요?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요.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선의고 자주죠.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폐소했어요. 아까 있었죠.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가 됐고 점유자가 폐소라면 그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냐면 소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악의 점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언제부터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돼요? 소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폐소한 경우 제소 후 판결 확 정 전에 취득한 과실. 그러면 요 사이의 과실인 거죠. 요 사이의 과실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X죠. 제소 후 폐소 전의 과실도 반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제기 시부터 뭐가 돼요? 악의 점유자가 되니까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피로배상안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주의 토지통행권인데요. 출제라서 좀 있죠.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주의 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토지통행권이 언제 인정되냐면 공로로 출입하는 경우가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의 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도로법 범위는 현재의 토지 용도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뭐는 고려하지 않냐면 미래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2번 주의 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다른 말로 하면 미래죠. 미래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주의 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다니는 사람 주의 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될 것이고요. 4번 주의 토지통행권 인정된다는 말은 뭐예요?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막는 것은 뭐죠? 불법한 거죠. 따라서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 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의 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 그 철거물을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주의 토지통행권은 물론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4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부합이 좀 중요한데요. 정리를 해보는데 오늘 왜 부합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일단 부합에 대해서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뭐죠? 부동산과 동산이죠.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는 고려하지 않죠? 가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번 볼까요?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의 가격에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고 뭐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가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산과 동산이죠.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둘 중에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으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 하게 되냐면 공유하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동산과 부동산이죠. 일반적으로 부동산과 부동산이란 말은 부동산이 증축된 경우를 말할 텐데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증축된 부분이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토지와 수목이죠.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뭐죠? 부합이 됩니다. 다만 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원이 있다면 이때는 수목은 뭐죠?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토지와 농작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 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경작자 거가 되고요. 부합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도 필요 없죠? 명인 방법도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풀어보죠. 1번 2번 했고 2번 동산끼리 부합된 경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정확히 맞죠? 3번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 완공된 경우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4번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토지에 나무를 심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죠. 권원이 없다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건물의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부합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면 증축된 부분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